레드 카펫. 자, 월요일 출근길부터 태풍 소식에 심란하고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반전시켜줄 멋진 게스트분들을 모셨습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와 잘 어울리는 예쁜 목소리를 가진 보석 같은 배우들, 영화 프린세스 아야의 백아연 씨, 진영 씨,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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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와, 우리 아연 씨는 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나? 네. 더 예뻐졌어요. 감사합니다. 아야 공주라 그런가. 아, 그러니까 오늘 공주님, 왕자님들이 오셔서. 네. 예, 우리 진영 씨도 오늘은 좀 신경 쓰시고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발이 왕자다 보니까. 예. 아, 왕자. 그래. 멋있어요. 죄송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모자를 이렇게 쓰고 나오셨는데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안경이 참 잘 어울립니다.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예. 조금 모자를 벗었어요. 그래서 예뻤구나. 그랬구나. 두 분은 워낙 친하세요? 저요. 네, 저희 네. 전에 같은 그쵸? 회사였기 때문에 이거 하면서 좀 많이 얘기를 많이 했었죠.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그럼 일단 우리 아연 씨부터 인사해 네. 주세요. 우리 최파타 청취자분들한테 네. 와, 자, 줌이 들어가도 너무 이쁘네. 안녕하세요. 1년 조금 안 되게 다시 최파타 온 것 같아요. 백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아연 씨 얼굴 보러 많이 들어오세요. 너무 예뻐요. 자, 그리고 우리 진영 씨. 네. 안녕하세요. 너무 자주 찾아와서 지겨우실 텐데. 네. 진영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돼. 지난 6월에 네. 김고은 씨랑 네, 유미의 세포들 시즌 2. 유미의 세포들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우리 진영이. 밥이. 정말 너무 잘 어울리고. 밥이. 너무 잘했어. 진짜 재밌었어요. 예. 다행이네요, 진짜. 아우. 열심히 했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 지혜 씨가. 네, 와, 구 JYP 가수들의 만남이네요. 두 분이 어떤 조합인가 싶었는데 애니메이션 영화 더빙 연기를 하셨군요. 프린세스 아야 너무 기대됩니다. 근데 이 더빙은 처음인 거죠? 해봤어요? 네,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가끔 드라마 할 때 이제 이렇게 보충하느냐고 더빙할 때도 있는데 네, 안 했군요. 네, 예, 그런 예. 거는 이제 따긴 했는데 예. 실제 애니메이션 더빙은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느낌에는 어땠어요?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워낙에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그 진영 씨 나왔던 유미의 세포들의 예. 그 유미 감성 세포 예, 담당했던 예. 박지훈 성우님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그분 것도 한번 많이 한번 흉내 내봐요. 살짝 흉내는 못 내겠어요. 아, 그래도 그래 우리가 힘을 내자. 그래 우리가 힘을 내보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프린세스에서 공주와 왕자. 네. 그리고 뭐 노래도 하고. 네, 노래도. 진짜 두 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감사합니다. 그 또 목소리 캐릭터를 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너무나 뭐 백아연 씨고 진영 씨지만.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잡았어요? 저는 말할 때 조금 톤이 낮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톤을 좀 더 그 아야 성격에 맞게 좀 쾌활하고 씩씩하게 바꿔서 한번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야 목소리로 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하지? 안녕하세요, 아야 역을 맡은 백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또랑또랑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또랑또랑했던 것 같아요. 진영이는? 저는 감독님이 그냥 저 목소리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경험도 많이 없고 더 꾸미면 저는 좀 이상해질 것 같다고 하셔서 있는 그대로 해달라고 하셔서 지금 그러면, 이 목소리대로. 그러면 만나서 반가워요? 공주님 뭐 이런 거. 공주님 만나서 반가워요.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잘한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죄송해요. 어떡해. 지금 이제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뒤에 이제 그 영화 포스터도 보이는데 아이고 모습도 닮은 것 같아요. 따다. 느낌에.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진짜 공주와 왕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왕자. 더 해야 돼. 이렇게. 당당해야 돼? 당당하게 하자.
발이 그래, 왕자. 그래 나 공주야. 아야 네. 공주. 그럼 공주지. 왕자야. 공주 느낌 없이 왕자 느낌 없이 이걸 어떻게 누나는 아야 공주인데 이니셜도 똑같잖아. 이니셜도 똑같아요. AY. 아 그러네. 네, 그것도 똑같더라고요. 예. 뭐든 갖다 붙여야 돼. 발이 왕자는. 아 발이 왕자는 일단 네. 잘 모르겠어요. 발이 이니셜은 일단 다른데. 와 근데 진짜 진영이랑 똑같다. 그거 닮았죠. 어. 진짜 닮았어요. 그럼 이거는 아연이의 눈매가 딱 있어요. 눈이 닮았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예, 예. 너무 신기했어요. 아 이번 영화 프린세스 아야는 특히 한국 애니메이션계의 두 거장 이성강, 연상호 두 감독님이 합심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맞아요. 네.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우 정말. 사실 그 거의 그것 때문에 하고 싶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처음부터 두 분이었어요? 아니면 여러 명이 있었는데 뭔가 막 이렇게 오디션 같은 걸 보나? 오디션 그냥 처음부터 배가연? 처음부터 진영? 네. 그렇다 그런 그러겠죠? 얘기는 못 들었던 것 네, 같아요. 따로 두, 정말 다행히도.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런 걸 잘 얘기 안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알고 싶지 않아요. 네, 그냥 제가, 처음부터 저희였던 네, 처음부터 걸로 알려고. 저희를 점 찍어 놓으셔서 그치? 해주신 아니, 걸로. 무조건 하는 사람이 인자지만 네. 너무나 일순이었을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있으셔도 감독님이 만약 말씀하시려면 입을 딱 막아버려요. 감독님 조용. 아유 감독님. 네, 감독님 안 돼요. 이렇게. 두 분은 그럼 이 작품에 이제 네. 뽑혔을 때 제의가 네. 왔을 때 엄청 흥분됐을 것 같아요. 이 애니메이션 더빙이라는 게 너무 흥미롭잖아요. 흥미로운데 약간 안 해봤던 장르를 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하는 팬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돼서 아 조금 겁이 나기도 했었는데 또 이럴 때 아니면 이 두 거장 감독님들과 어떻게 일을 해보겠나 싶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로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서 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도 불러야 하니까. 네. 그나마 노래가 있어서 예. 조금 할 수 있을 때 조금 한 발짝을 더 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연이는 진짜 공주의 느낌이네 오늘. 오늘 또 샤브스 예. 신경 써주고. 그렇군요. 나중에 영화 보면은 예. 되게 잘 어울린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네. 더빙도 진짜 잘하더라고요. 예. 우리 바리 왕자님은 네, 처음에 바리 왕자가 생각하기에는 네. 저는 처음에 되게 좋은 제안이었다고 하면서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왜? 왜냐면 내가 잘할 수 있을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맞아. 더빙이라는 게 예. 이게 그냥 연기랑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목소리 연기가 네, 성우분들이 예. 얼마나 정말 예. 제가 유미를 해봐서 더 느끼게 된 그렇지, 것도 있었는데 그렇지. 그래서 아 이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또 감독님들이 워낙 거장이시고 예. 내가 또 이거 이번 아니면 언제 해보겠나라는 맞아. 생각 때문에 네. 그냥 앞뒤 안 보고 그냥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노래도 또 하는데 예. 아, 재밌긴 하더라고요. 예. 진짜. 자 이런 애니메이션 영화 프린세스 아이가 언제 개봉하죠? 네, 9월 21일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이네. 아니야, 다다음 주 수요일. 네.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 수요일. 추석 지나고. 자, 그렇다면은 영화 프린세스 아야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한데 자, 여기서 예고편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보는 라디오 함께 하시는 분들은 즐겨 주시면 되고요.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영화의 생동감을 귀로 한번 느껴 보세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자, 예고편 준비했습니다. 볼게요. 언젠가부터 열리지에 이상한 병에 걸린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 도와줘! 제발! 동물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결국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병. 지금 바타르는 물을 뺏기 위해 열리지를 침략하고 있어. 나로선 전쟁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 이것뿐이었어. 열리지를 침략하는 일은 없을 거야. 만약 열리지와의 약속을 어기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말 테니까. 정말 네가 가져간 거 아니지? 이걸로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거로군. 아야 공주! 저리해. 어떻게 해야 이 저주를 풀 수 있는지. 우리 삶을 시작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 새로운 삶과 마주할 시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날 믿겠다고 약속해줘. 약속할게.
5월 21일 극장에서 만나요. 이거 뭐 떴다. 와, 잘하네. 아, 우리 아연이는 네. 너무 전문 성우 같아요. 네. 마지막 대사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날 믿겠다고 약속해줘. 약속할게. 약속할게. 아, 정말. 자, 지금 귀로만 들으시는 분도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오셨을 것 같은데 네. 7789님이 백아연 씨 목소리 너무 예쁘네요. 우우 착하게 살면 저렇게 청아하고 맑은 목소리가 나오나요? 진영 씨는 목소리 너무 근사해요. 그러네. 목소리 착함도 있고 건강함도 있고 맑음이 있네요. 네. 누나는 착하게 살긴 했나 보다. 착하게 살면이라 했어요. 착하게 살면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이 맡은 캐릭터를 먼저 얘기해 드리자면 이제 아연 씨가 맡은 역할이 지금 보니까 저주를 숨긴 채 살아가는 네. 공주네요. 네,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진영 씨는 전쟁을 막기 위한 발의왕자입니다. 전쟁을 싫어하는 거야. 그치? 네, 전쟁을. 맞아요. 평화를 위해서. 예. 그러면 두 분이 각자의 상황으로 정략 결혼을 네,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예, 예.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는 거죠. 네. 아야가 어쩔 수 없이 결혼에 동의를 하게 되는. 맞아요. 네, 집안의 첫째 딸로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결혼은 생각지도 않아요? 하면 안 되죠. 지금 시대 네. 정략 결혼이면 어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큰일 날 거 같아요. 또 다른 정략 결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네, 그럼요. 어딘가에. 네, 네, 다른 의미에. 사하나 이삼님이 네. 와, 근데 진영 배우님 유미의 세포들에서 캐릭터가 바비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바리 왕자라고요? 다음 캐릭터도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다 바로 맞추세요. 네, 바, 예. 뭐 바지, 바보, 바보, 바지. 바지가 뭐야? 바지. 바지. 지금 생각난 단어가 그거 같아. 근데 이제 바비 하면 남 같지 않죠? 네, 이제 네. 네. 바비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촬영을 한번 길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겠거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바비라고 불러. 네, 아, 바리 왕자님이 나오셨습니다. 이제 바리 하리. 네. 이 은지 씨가 프린세스 아야 캐릭터 그림체가 굉장히 신선하네요. 뭔가 공주 아야가 입고 있는 옷도 선녀 옷이라고 해야 하나? 한국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우리 프린세스 아야. 지금 이제 그 뒤에 그림을 이렇게 보면 네. 참 동양적인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동양적인 예, 느낌을 예. 엄청 담으셨다고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비주얼적으로 엄청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애니메이션 하면 이제 서양 네. 막 그런 거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한국적이면서도 어떤 생동감이나 귀여움이 다 있어요. 뭔가 세계관은 서양적인데 비주얼은 되게 맞아. 동양적이라고 맞아요. 해야 되나? 그런 이번 느낌이. 영화가 좀 특이한 게 세계 최초로 오프닝부터 엔딩까지 러닝타임 전체가 스크린 X로 제작됐다고요. 네. 예. 그러면 그 현장감과 입체감이 엄청 뛰어나더라고요. 네. 두 분은 완성된 영화 보셨죠? 아직 제대로 다 못 봤어요. 아, 못 봤어요? 네. 봤어요? 봤잖아요. 전체다. 전체다. 그러니까 그 엄청 오래전에 말고. 아 최근에. 엄청 오래 최근에는 못 봤어요. X로 못 봤잖아요. X로는 못 봤어요. 최근에는 못 봤죠. 최근에. 네. 또 편집되고 했을 거니까. 저희도 스크린 X로 보는 거는 예.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좀 긴장되죠. 아까 막 진영이가 막 자기 너무 창피하다고. 긴장돼요.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어요. 보다가 중간 나갈 수도 있어요. 원래 이렇게 누구랑 같이 보는 건 참 맞아요, 맞아요. 김다혜 씨가 네, 두 분이 이번에 더빙 연기가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특히 아연 씨는 연기 경험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처음 이 역할을 제의받고 가장 고민했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더빙 연기할 때 가장 힘들었던 장면은요? 그래서 우리 진영 씨는 이제 연기를 좀 이제 뭐, 맞아요. 예, 배우죠. 예, 네. 탤런트고. 네. 근데 우리 아연 씨는 연기는 처음이에요? 연기 자체는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이 더빙을 위해서 연기 수업을 받았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말하는 말투가 뭐가 좀 안 좋은 버릇이고 그런 걸 조금 고쳐나가면서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전부 녹음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예, 시간이. 이틀 걸렸나? 하루 이틀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아, 네. 누나가 분량이 되게 많아가지고. 막 동물로 변신하는 연기도 해야 되고 이래서
그래도 하루에 한 서너 시간은 그러니까. 넘게 녹음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애니메이션이라도 좀 입이 맞아야 되는데. 맞아요. 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입 맞추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그 빨리 하면 입이 남고 느리게 하면 입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감독님이 답답하셨는지 예. 부스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감독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스 안에서 같이 오고 계셨어요. 예. 네, 그 옆에 계셔요. 옆에서 계속 디렉션 주시고. 부담스러워. 처음엔 그게 어려웠는데 감독님이 안 계시고. 면 또 하셔다가. 네, 안 계시고 혼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또. 사실 그 대사를 뭐 많이 하다 보면 외워지겠지만 좀 외워서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순간적으로 이거, 영상 보면서 대본 보고 이렇게 하면 입이 안 맞아요. 안 맞아. 네. 엄청 그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호흡 소리도 너무 힘들지 않아요? 네. 아니 호흡을 안 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호흡 소리가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여기서 내 아야공주 할 때 뛰는 것도 이거 10번 하면 쓰러진다. 진짜 실제로 해봐요. 또 빨리 건 여기 그런 거 하면 진짜 정신이 혼미해져. 머리가 진짜 계속 스튜디오 안에만 있다 보니까 예. 또 전쟁이 있는 장면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뛰겠어요. 막 칼 싸움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네. 컷 하면 그때 이제 멘붕. 머리 현기증 살짝 오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인가? 네. 밥 좀 먹고 해야 해. 밥을 엄청 열심히 먹었어요. 아, 뭐 초콜릿 많이 주더라고요. 네. 당이 계속 우리 아야공주 아까 삐르릉 뭐 이런 것도 하던데 막 뭐. 저는 그 동물로 변신할 때가 네. 제일 힘들었어요. 저주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게 새로 변하는 그래, 건데. 그래 아까 막 이렇게 털이 나던데 네, 갑자기 다, 막 예. 몸이 털로 변해서 그럴 때는 소리가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날아다니는 소리도 냈었고 아 날아다니는 것까지 했어? 날아다니는 것까지 했어. 날아다니는 소리가 네. 어떻게 이러면서 어디 이제 뭐 네. 정착했을 때 이런 것도 소호흡 소리 되고 이게 진짜 처음엔 너무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아, 진짜 성우분들이 대단한 거라니까요. 네. 내가 하는데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좀 시간 지나서 이겨내고 나니까 지금 보면 아, 더 잘할 수 있는데 그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죠, 네. 그쵸? 감독님 디렉션 없었으면은 못했어요. 진짜 바보였을 거예요. 네. 네. 바리 왕자 아니고 바보 왕자. 네. 다 바시네요. 네. 아, 자, 그 유미의 세포들 OST 진영 씨의 지금 앞에 우리 스튜디오 네. 앞에 이렇게 가림막 있잖아요. 투명 가림막이 네. 자꾸 시계를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레이션이 나가지고 예. 아 그렇구나. 네네네. 뭐 저희는 지금 네, 네. 투명 가림막에 저는 마스크를 쓰고 네. 안전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진영 센스 있게 투명막을 또 똑똑똑똑 네. 두드려주네. 똑똑왕자. 네. 이 해솔 씨가 네. 뮤지컬 누나가. 영화라고 하니 두 분의 노래도 궁금합니다. 프린세스 아야에서 가장 좋았던 노래 한 소절만 부탁해도 될까요? 한 소절씩만 한번 해봐요. 아까 맛배기를 너무 안 보여준다. 티저에서 나왔던. 둘이 듀엣곡으로? 사랑할 시간. 지금 하신 거예요? 네. 시작. 그럼 여기부터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 시작.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 새로운 삶과 만수할 시간. 네. 왕자님. 가사 틀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와, 이 프린세스 아는 진짜 두 분이 딱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미의 세포들 OST 진영 씨의 달이 될게 듣고 4부에서도 영화 프린세스 아야의 배우 박아연 씨, 진영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예매권도 저희가 선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고 네. 혹시 어디서 봤다면 목격담 또 있을까요? 미담 같은 거 있으시다면 있으시다면 네. 네. 문자번호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 메시지 무료입니다. 자 유미의 세포들 OST 진영씨의 달이 될게 밤도 선자
드러나요 그대 가는 길에 그 끝에 서 있나요 두 눈을 감고서 내 품에 안겨요 와줘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영화 프린세스 아야의 멋진 목소리를 맡은 배우 백아연 씨, 진영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3011님이 왜 세 분만 재밌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느라 재밌는지 알려주세요. 아연 씨도 진영 씨도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네요. 맑은 수정구슬 두 개가 또로로로록 굴러가는 느낌이에요. 우리 뭐 이런저런 이런저런 더빙 때 어떤 게 힘들었냐 맞아요 네, 정말 부끄럽다 더빙 때 힘들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네. 아니래요 0910님이 네 진영 배우 가방에 물건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녀서 바리바리 왕자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요즘도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나요? 아 그래서 바리 왕자야? 제가 예. 데뷔 초에는 예. 뭐 대기 시간도 길고 하니까 뭔가 책도 넣고 컴퓨터도 넣고 하면서 뭐 할 거리를 좀 많이 그 이제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계속 기다리는 시간 예. 때문에. 근데 좀 아직도 어리지만 예. 좀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굳이 내가 이렇게 뭐 할 것도 없고 대기 시간에 또 잠만 자게 되고 하니까 맞아. 이제는 좀 라이트하게 들고 다닌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래서 발이 왕자예요 여기서? 그래서 감독님이 그걸 다 서치하고 만드셨구나. 그걸로 이름을 정하셨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큰 그림이. 아니 여기서 뭐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진 않죠 왕자가. 왕자는 다 겉만 들고 다니죠. 그쵸. 다 옆에서 멋있다. 들고 들죠. 그래 왕자가 왕자는 안 들어요. 그렇지. 왕자는 하인이 들어주는. 왕자는 안 들어주지. 네. 그러네. 들지. 그러네. 아니 뭐 초콜릿이라도 바리바리 싸들고. 주머니에. 그러면 요즘은 라이트하게 못 싸. 뭐는 꼭 있어야 돼요. 뭐 휴대폰, 휴대폰. 뭐 카드, 지갑도 이제 안 들고 다니고, 그쵸. 좀 이렇게 휴대폰에 카드가 다 있잖아. 맞아, 이렇게 들고 다니고. 아, 그거 하나. 아야입니다. 그거 하나 달랑 들고 다녀요? 네, 이거랑 뭐 가방에 뭐 촬영이면 대본을 들고 다닌다던가 그 종. 그렇구나. 그리고 약들. 약들, 비타민, 영양제, 영양제를 많이 먹어야죠. 맞아. 요즘 건강에 열심히 예, 유의하고 있는 중이라. 두 개만 추천해줘요. 이건 꼭 먹어라. 비타민 D. 나도 D 먹어. 예, D가 요즘 또 햇빛을 잘 못 쐬다 보니까 예. D를 좀 먹고 좀 광합성도 좀 합성을 해야 되니까 D와 그리고 유산균. 이 둘은 꼭 먹는 것 같아요. 유산균은 공복에 먹어요? 아니면 전 공복에 먹는 것 같아요. 공복에. 우리 아연이도 어떤 뭐 챙겨 먹는 비타민. 아 저는 비타민 종합 비타민 먹는데 그거 그 젤리로 된 거 있어요. 그거 먹고. 아 맛이 또 중요하지. 아 맛이 그 근데 젤리로 된 거는 빈속에 먹어도 속이 안 쓰리더라고요. 비타민인데. 그리고 저는 비타민 D는 주사로 맞아서. 너 되게 고급지게 맞는데. 아니 먹기 챙겨 먹기 너무 귀찮은 거예요. 멋진데. 네, 저도 유산균도 먹고. D, B 먹고. D, D, D. D, B, C. D, B, C 다 먹어야 돼요. 알파벳 다 먹잖아요. 네. 우리 그럼 백아연 씨도 이렇게 뭐 외출할 때 뭐 좀 네. 많이 바리바리 싸갖고 다니는 편이에요? 저도 뭐 뮤직비디오 찍거나 뭐 음악방송 가거나 할 때는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는 편인데 저는 혹시 몰라서 싸는 게 대부분이라 결국 안 쓰는 것도 혹시 많은데 혹시 몰라서 뭘 싸요? 혹시 몰라서 뭐 간식 같은 걸 싸고 다닐 때도 있고 네. 그리고 뭐 게임기 같은 거 자는 것도 이제 너무 지루해서 못 견디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대기 시간이 워낙 기니까 네, 다 챙기고 다니는데 결국 다 안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늘 백이 무거운 가방이 무거운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나오는 뭐 면봉도 있고 뭐 하여튼 다 있어. 아, 맞아. 저도 클렌징 제품 가지고 다녀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 거 많이 빌려서 쓰고 막. 맞아요. 항상 그 성격인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분은 진짜 몸만 달라고. 진짜 그런 사람 있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네. 예. 진짜로. 752님이 네, 진영 배우님 비타민 D 먹으라는 말을 그렇게 나긋나긋하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비타민 D 먹으라는 말이 프로포즈로 들리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감미롭게 하셔가지고 그러네. 비타민 D 드세요. 비타민 D 사고 싶다. 네. 298님 와, 두 분 눈물 연기도 해야 했을 텐데 그러면 그때는 실제로 우시는 거예요? 실제로 눈물 연기가 많이 없었고 이번 애니메이션에선 그리고 있으면은 울먹 그만큼 예 네, 울먹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좀 몰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울어야 된다면 그렇죠. 만약에 우는 그런 장면이 있다면 우셨어야 될걸요? 그렇죠. 소리가 근데 진짜 성우분들은 목소리로만 리얼하게 표현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안 울고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다행히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막 엉엉 우는 장면은 없었어서 울먹. 그리고 또 왕자는 울지 않아요. 아, 그치 왕자는 그냥 왕자에게 눈물 따위 뒤돌아서 주먹으로 훔칠 뿐이야. 아무도 몰래 훔칠 뿐. 뒤로 돌아서. 예. 오팔사사님이 오팔사사님 진영 씨 본중 오늘 제일 웃기는 것 같아요. 요즘 개그감 많이 늘었나 봐요. 많이 가벼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방도 그래요. 가벼워지고 다 가벼워지고 몸도 마음도 필요해. 다 네, 무거울 필요가 없죠. 맞아요 맞아요. 보통 이제 우리 진영 씨는 평소에 자기가 좀 유머러스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객관화가 중요해서 저는 전혀 안 웃긴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누가 웃겨요 주변에? 주변에요? 네. 아, 일단 저희 뱀뱀 뱀뱀 웃기지. 네. 재밌지. 그러니까 갓세븐 멤버랑 있으면은 전 가만히 있어도 웃게 되니까 원래 저도 말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좀 막 같이 있을 땐 떠드는데 멤버들이랑 있으면 제가 되게 조용해지는 이유가 애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보고만 예. 있어도 좋아서 그냥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예. 뱀뱀 잭슨 유겸. 그렇지 잭슨 또 네. 아우 잭슨은 네. 웃기지. 전 뱀뱀 잭슨의 유머 코드가 좋아요.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넋놓고 보게 돼요. 어쩜 말을 저렇게 할까. 아, 근데 본인은 그렇게 유머 감각은 없다. 네. 애들한테 영향은 받았지만 좀 뼈 깊게는 없다. 그렇지. 그 DNA는 없다. 네, DNA는 없다. 하지만 노력은 해본다. 네. 노력하다가 포기도 했다. 포기도 했다. 그냥 본인 자신을 알라. 네. 나름 그대로 하는 게 낫다. 근데 왜 그 특히 여자들은 유머 감각을 예, 좋아하죠. 재미있는 남자 좋아하잖아요. 유머러스한 사람 맞아요. 좋아하죠. 그러면 그런 면에서 인기가 있다 없다. 그런 면에서 없는 것 같아요. 없다. 그냥 발이 왕자일 뿐이니까. 네, 저는 왕자. 왕자. 네. 왕자. 그래. 왕자의 근엄함과. 유머 감각 없어도 돼. 왕자는 그냥 왕자에 이어서 왕자여서 좋은 네. 게. 그럼 우리 아연 씨는 어때요? 본인은 좀 재미 좀 유머 감각이 있어요? 저는 진짜 재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 앞에서는 은근히 제가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 허당미 같은 거. 약간 그런가 그런 봐요. 네. 그런 매력도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네. 맞아, 친해지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 되게 귀엽고 좋거든. 그런가 봐요. 네, 그런가 봐요. 저를 재밌어하는 사람도 언젠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걸 그렇게 뭐 독하게 예, 네. 이를 갈면서 얘기하세요. 발이 왕자였어. 언젠가 찾고 알겠어. 네. 이런 식으로. 장수현 씨가 네, 드디어 개봉한다는 반가운 소식에 매우 기대하고 있는 프린세스 아야. 두 분 몇 년 전에 이 작품으로 부산국제영화제도 참석했잖아요. 저보다 두 분이 더 이 작품을 기다렸을 것 같은데 드디어 개봉하는 소감이 어때요? 그래, 우리 아까 이 개봉하는 소감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3년 전이에요. 그렇죠? 네, 3년 전이야 됐네.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또 몇 년 동안 좀 쉽지 않은 예. 힘든 시기를 겪었잖아요. 코로나니 뭐니.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뒤로 밀렸던 것 같아서 이제라도 빨리 개봉해서 사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봉이 될까? 막 이런 생각도 좀.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었어요. 예. 네. 정말 저희가 딱 이제 개봉하려고 하는 시기에 안 좋은 일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3년 전에 프린세스 아야가 부산 국제 영화제에 초청받아서 두 분이 함께 레드카펫을 밟았다고. 네. 네. 아우 정말 이 개봉한다는 게 아주 감개무량하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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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게 오래됐죠. 네. 3년이면. 이 기쁨 씨가 두 분은 가장 좋아했던 애니메이션 영화가 뭐였나요? 어렸을 때 만화 영화 많이 봤어요? 하셨는데. 저는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이랑 하울의 움직이는 성 제일 좋아하고 토토로랑. 예. 저는 디즈니 공주들 거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DVD 사놓고 가끔씩 예. 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렸을 때는 어떤 영화 많이 봤어요? 그 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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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 니모를 찾아서. 네, 니모를 찾아서. 저는 그런 진짜 어렸을 때라고 하면 그런 거. 라이언킹이죠, 뭐. 라이언킹. 웨딩 피치 이런 거? 웨딩 피치. 그 뭐예요? 어, 웨딩 피치 몰라요? 뭐 카드캐터 체리 뭐 이런 거? 그래요? 아니, 웨딩 피치가 TV에서 했어요? 예. 어. 그, 저도 내용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노래는 기억나는 뭔가 좀 하고. 웨딩 피치다. 그렇지? 뭔가 되게 이제 여성 3인조 여성 3인조 약간 파워레인저 같이 이렇게 요술봉으로 변신해서 오, 정말. 저도 애니메이션을 네. 많이 봤어요. 어릴 때부터. 사건을 해결하고 맞아. 이런 김은민 씨가 진영 오빠 수능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수험생 팬입니다. 아이고 수능 때문에 당장 영화를 볼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저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니 꼭 영화는 보러 갈게요. 세 분에게 수능 대박 파이팅 응원 받고 싶어요. 아 우리 은민 씨가 아이고 지금 사실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맞아요. 불안하고 네. 진짜 오래 준비했을 예. 테니까 자 수능 대박 파이팅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수능 대박 파이팅 은민 씨 해줘야지 은민 씨 할 수 있다 파이팅 아, 지금 기분 좋겠네요 예. 6705님이 네 프린세스 아야 영화를 보고 나올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아 그래도 인생은 개척해야 해 운명은 만들어가는 거야 나에게도 사랑은 찾아오겠지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두 분은 어떨 것 같아요? 맞아 그 애니메이션의 주제가 다 이래요 그쵸? 그쵸 운명은 만들어가는 거야 맞아요 특히 나에게도 공주 사랑은 나오는 찾아올 거. 거야 뭐 이런 건데 평화를 위해 싸우겠어 그치 그치 네. 자 두 분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보고 나오면 좀 동심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아. 사실 막 계속 현실에 치이고 하다 보면 정신 없잖아요. 해야 되는 일 생각하다 보면. 근데 가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되게 좋았던 이유는 그때의 내 감수성이 뭔가 다시 올라오는 느낌? 그것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요.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그래. 그런 순수성? 순수함을 찾아보자. 맞아. 시간이 지나면 해가 갈수록 순수함을 잃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조금 다시 한번 회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느 애니메이션이나 약간 다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개척해야 해 이게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저희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랑 정략 결혼을 하는 예. 그런 큰 다짐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아야가 저주에 걸렸어도 씩씩하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내 그런 인생은 걸, 나의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프린세스 아야 21일 다음 주 다다음 주 수요일 날 네. 개봉을 하는데 기대가 점점 더 많이 되네요. 4330님이 진영 씨 요즘 드라마 촬영 중인가요? 동네에서 촬영하길래 구경 갔는데 너무 잘생겨서 완전 반했습니다. 네 스태프분들한테도 계속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예의 바르고 밝은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딱 그 찰나를 보셨군요. 네. 아 정말 그러니까 좋은 늘 화내다가 그때 한번 웃었는데 네. 그 좋은 타이밍 때 보셨다는 건 그 황금 같은 타이밍에 아 제가 운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집어던지다가 한 번 두 손으로 들였는데 그때 본 네. 거야. 소리 지르다가 딱 예. 그때 웃었는데 정말 고맙고 아니 근데 4330님이 진영 배우 이렇게 했는데 왜 진영 씨 이랬어요? 아 뭔가 제 입으로 예. 뭔가 뭐라고 하기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진영 배우라고 했는데 배우 진영 맞잖아요. 씨라고 이렇게 바꿔서 읽어요. 쑥스럽나 봐. 네. 일단 저의 좋은 모습 찰나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게 살살 지금 배우병 초기 아닌가? 아 그래요? 네, 언니 보시기에 뭐, 어떠세요? 지금 살짝 제가 무슨 배우 막 이러면서 계속 네, 배웁니다. 네. 배웁니다. 어떤 드라마 촬영 중이에요? 네, 그 드라마 마녀라는 작품이고요. 공식 기사는 안 나갔는데 그래도
그 강풀 작가님의 애니메이션 중에 웹툰 중에 원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또 각색돼서 드라마로 만들어졌어요. 재밌겠네. 너무 재밌겠다. 네, 언제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내년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진영 씨는 쉬지 않고. 그러니까요. 네, 나중에 그 좀 잠깐 한 1년 반 정도 제가 어디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또 열심히 하고. 하여튼 이 드라마 할 때도 나와요? 네,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평 이 현실에 있다면 올 수 있겠지만 현실에 제가 그때 혹시나 뭐 국민의 의무를 또 다하고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어서 혹시 그래? 그러면 거기로 녹음을 하러 가야 돼요. 녹음 따라 꼭 와주세요. 누나 녹음 따라 초코파이 사들고 와서 그렇구나. 아이고, 아 이것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최민혁 씨가. 네. 아연 씨, 저는 아연 씨의 쏘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썸 타긴 몰타, 달콤한 빈말 이런 노래들 정말 좋아하는데 아연 씨 신곡은 언제 나오나요? 본업으로 돌아올 가수 백아연을 기다립니다. 또 우리 가수 백아연의 모습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네. 신곡 계속 준비 중이에요. 사실 올해가 10주년이 되는 해라 가지고 이게 곡 선정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한 곡을 내든 뭐 정규가 되든 어쨌든 타이틀곡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늦지 않게 컴백해서 우리 백아연 씨 노래는 또 가사가 아주 또 가슴에 와닿는 가사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 기대에 또 부응하기 위해서 또 가사 이런 것도 엄청 또 신경 쓰시겠네요. 작업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크, 달콤한 빈말, 썸 타긴 몰타,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아, 다음 노래 너무 기대됩니다. 어떤 노래가 될지 기대해 주세요. 자, 광고 듣고요. 김수희 씨가 비주얼도 목소리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두 분, 유유. 우리 아이보다 제가 더 기다려지네요. 아, 그러네요. 네. 같이 보러 왔어요. 자, 애니메이션 영화 프린세스 아야 9월 21일 수요일 개봉입니다. 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두 분 오늘 최파타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일단 여기 나오면 누나랑 수다 떨다 그냥 가는 것 같아서. 맞아요. 다음에 올 땐 커피 한 잔만 부탁드릴게요. 카페처럼 저희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저희 그냥 12시부터 여기 앉아있을게요. 그러니까 초과 케이크도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너무 반가웠고요. 네. 아, 우리 끝곡으로 백아연 씨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야, 이 노래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인사할게요. 어, 진짜 카페 같은데. 네. 자, 두 분 프린세스 아도 네. 아주 좋은 반응길 바랍니다. 네. 예, 안녕. 안녕히 계세요.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잠이 안 와. 그때 왜 그랬어? 구차해도 묻고 싶어. 그때 난 뭐였어? 에러, 에러, 에러.